하.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2019년 10월 6일 나우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가진 불안한 마음과 예배가 아닌 다른 이유들로 흩어진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좌우에 계신 여러분들과 한 주간 어떻게 생활하셨나요? 이렇게 한번 안부 인사 물어봅시다. 한 주간 어떻게 생활하셨나요? 네, 어쩌면 우리 청년의 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이 너무나 힘든 분도 있으셨을 거고 기쁘신 분도 있으셨을 겁니다. 요즘 들어서 많이 보이는 위로라는 말이, 힘내라는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 와닿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삶이 즐거운 일보다 힘든 일이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찬양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1장을 제가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데 짧게 요약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물을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에게 풀과 채소 열매와 나무를 내라고 하니 그대로 되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과 땅과 바다에 생명을 만드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만드시고 보니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하고자 적어두신 이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짓고 나서 보니 너무나 좋구나. 너무나 내가 너를 사랑하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 그래서 내가 뭘 했냐면 들어봐봐. 아담이랑 하와랑 걔네가 죄를 지었어. 그리고 막 아브라함이랑 이삭이랑 다윗이랑 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쭉쭉 말하시면서 66권의 성경을 가득 채우신 거예요. 이 많은 이야기들이 모든 것이 전하고자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라고 하는 말을 전하고자 하는 것을
창세기 1장부터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나라는 거를 느끼고 나니까 성경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이야기 모두가 수없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실 것인지를 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이 저녁 노을과 다가올 가을처럼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단풍보다 더 아름답고 더 존귀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만물들보다도,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신 것임을 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함에,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하신 나의 모습을 통해 나 또한 나를 사랑할 수 있음에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드립시다. 오늘 드릴 예배를 통해서 내 속에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세워져 주님이 사랑하신 나의 모습을 나 스스로 사랑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드릴 것에 주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만물보다 나를 더 아름답다 하신, 나를 더 사랑한다 하신 주님,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한 가지를 붙들고 우리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듣는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온전히 듣고 깨닫고 마음속에 새겨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하셨던 것을 나의 자격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다시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예배함이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예배함이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습들, 나의 두렵고 나의 괴롭고 힘들었던 모습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모습을 기억하며 그것을 증거하는 세상의 만물들과 세상의 아름다운 많은 것들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이 시간 선포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예배가 더욱더 풍성하게 할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예배자의 모습이 시간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한 명 한 명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예배자의 모습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며 높은 하늘을 나는 저새들도 그의 피어난 작은 꽃들도 온 땅에 숨쉬는 주의 작품들이 주일하신 증거하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온 하늘을 수놓은 저 별들도 그의 높이는 하늘빛도 묘연 못할 색으로 옷 입은 나무도 창조주의 지으신 작품. 높은 하늘을 나는 저새들도 그의 피어난 작은 꽃들도
온 땅에 숨 쉬는 주의 작품들이 주의 일하심 증거하네. 함께 고백합시다. 온 땅이 주님의 선송 영광의 지나시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은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선송 공의의 주다스리시네.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하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를 함께 고백하면서 그렇게 선포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온 하늘의 수놓은 저 별들도 수놓은 저 별들도 그를 높이는 하늘빛도 표현 못할 색으로 옷 입은 나무도 창조주의 지으신 작품 높은 하늘을 나는 저 새들도 들에 피어난 작은 꽃들도 온 땅에 숨쉬는 주의 작품들이 주의 일하신 증거하네. 함께 선포하면서 나아갑시다. 온 땅이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하신 신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하라. 할렐루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서도 우리를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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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하신 신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하라. 땅이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깊이 노래로 찬송하라. 땅이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하신 신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하라 할렐루야. 정말 신중한 예산에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들여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위의 삶을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거리리 다시 한번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을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위의 삶을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거리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Everyday Everyday 주위의 삶을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거리리 마음을 열어보십시다 다시 함께 여호와께 돌아
가자. 우린 돌아서도 기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이 사랑 영원하네. 외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인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또다시 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호사에게 내가 느끼는 마음이다 라고 말해주시면서 그와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계속해서 뒤돌아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다시 우리를 신부로 맞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호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호사가 그 사랑을 알기 시작하니까 도저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선포하지 않고는 도저히 못 버기겠던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 또다시 죄로 나아갈 것 같은 나의 모습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함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심에 우리가 이 시간 잊지 않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도 삶의 자리에서도 죄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그런 나를 그런 죄인된 나까지 사랑하신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 나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자격과 모습 때문에 예배의 자리가 허락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 때문에 그 사랑 하나 때문에 예배의 자리가 주님께 올라갈 수 있고 주님께 상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이렇게 찬양할 수 있으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이 자리로까지 인도하셔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부르시고 돌아서나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하소서. 나의 죄된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다시 한번 사랑하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주님을 다시 한번 기도하고 주님께 다시 한번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나우스 신체 될 수 있도록 하소서. 그렇게 한 명 한 명 예배자의 모습을 세워나갈 때 우리가 서로서로 경고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 되어 성장하는 나우스 공동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함께 예배드릴 때 주님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나와서 주님 우리에게 그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찬양합니다. 주님의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간 세상에 살다가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깊이 경험하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확인하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과 기도의 제목이 세 가지 도착했어요. 매주마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참 멋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죠? 이 기도 제목 보고 아 멋있다 생각을 했어요. 찾을 수 있는 지혜를 갈 수 있는 용기를. 여러분 청년은 앉아서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청년이 아니에요.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청년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혜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성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용기를 갖고 갈 때, 용기를 갖고 움직일 때 하나님은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청년입니다. 나이 먹을수록 움직이기 힘들어져요. 내 배를 보세요. 그죠? 요즘에 신영이랑 나랑 닮았다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짜증나지만 예. 영상을 보면서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예. 나이 먹으면 움직이기가 좀 힘들어져요. 뭐 신체적인 조건 때문이긴 하지만 정신이 점점 이렇게 늙어가는 거예요. 그 청년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찾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고요. 갈 수 있는 용기를 구하세요. 이렇게 움직이는 청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이 기도의 제목처럼 하나님 제가 주님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 가운데 머물러 가만히 서 있는 청년이 아니라 갈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해 주시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중보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 자신을 위해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 찾아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곧 알아냈을 때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이 청년입니다. 하나님 내가 청년입니다. 하나님 젊은 나이에 하나님 젊은 때에 아버지 귀한 시간에 주님을 알게 하셨고 아버지를 고백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아는 지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고백하며 내 삶으로 걸어가며 내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청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이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의 기도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라오니 가만히 머물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낼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나와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앞이라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와 함께 돌아갈 수 있는 제목은 질문과 해답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좀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이 도착했습니다. 글씨체가 참 이쁘네요. 남자 글씨체인가 여자 글씨체인가 모르겠는데 되게 잘 썼어요. 글씨 내가 글씨를 못 써가지고 잘생긴 글씨 보면 막 눈이 가요. 미운 사람을 사랑으로 더 감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조금 가슴 아픈 기도의 제목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 많죠? 없어요? 난 있는데 있더라고요. 미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감싸할 수 있을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좀 더 미워해보세요.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좀만 더 미워해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겁니다. 이게 해답인 것 같아요. 내 주변과 이웃을 더 돌아보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게 하시어 낮아지도록 하소서. 그렇죠? 이 청년 다 미워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우리는 모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나도 많아요.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저는 미워합니다. 미워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이라고 너는 이라고 물어보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미워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때가 오는 것 같아요.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잘 안 돼요.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 들 때 더 미워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우리 오늘 이 기도의 제목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사실 이거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에요. 미워하는 사람 누구나 다 있고 또 우리는 또 사랑을 전해주고 싶고 이러한 양면성이 다 공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주의 사랑으로 감쌀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제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낮아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길로 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제 함께 자신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부딪히는
수고합니다. 주님 그런 사람들 보면서 주님께서는 왜 저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줬을까? 나를 왜 만나게 됐을까? 고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내 마음을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가 되어질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미워하는 내 마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미워하는 내 마음을 직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미워하는 내 마음에 그 눈동자 흐린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고 사실은 그 모습이 나의 행동이었고 사실은 그의 말이 나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무익하고 얼마나 부족한 죽임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변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자신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제가 먼저 내 가운데 있는 미움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올바르게 해석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변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미워하는 마음을 억지로 거스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여 하나님 앞에 내어 올릴 수 있는 청년 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는 앞에 있는 PPT 화면을 보시고요 가정과 개인, 친구와 관계, 학업, 취업 준비, 직장 생활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실 친구들 시험 기간이죠? 네. 아니에요. 우리 또 포스트 청년들도 취업을 준비한 청년이 있고 직장 생활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다 관계예요. 다 사람과 관련된 일이고요. 오늘 앞에 나와 있는 PPT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가정 속에서 또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또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취업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직장 생활하는 과정 가운데에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서로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정과 또 개인의 삶과 직장 생활을 잇고 또 취업의 준비와 학업의 공부들과 하나님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저희가 때로 원상을 찾지 못한 것 같은 길을 걸을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 질문이 될 때가 있고 하나님 제가 지금 시험을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주의 지혜대로 가고 있는 것 의문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나 그 순간마다 아버지의 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길을 부를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기대 가운데에 하나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들어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관계이고 모든 것들이 사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도 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주의 길을 구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지혜로 걸을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처럼 이마에 들어갈 수 있는 청년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을 들어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간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 제목마다 모든 기도의 목소리 목소리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뜻을 드러내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문을 함께 당독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화면을 보시고요 혹시 기도가 힘든 청년이 있다면 또 기도가 또 안 힘들더라도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목소리로 내 성대를 울려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앞에 나와 있는 기도의 공동 기도문을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간의 알파이자 모든 시간의 오메가이신 주님, 2019년의 시간을 창조하시고 이제 성숙의 시간으로 접어드는 10월의 문턱에 하나님께 예배를 쉽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여름을 견뎌내고 결실의 때를 기대하는 가을처럼 우리 또한 삶의 모순을 주님 말씀으로 견뎌내게 하시고 이제 결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나우스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의 순간에 다짐했던 우리 각자의 계획들이 주님을 앞서가는 계획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는 10월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의 알파이자 오메가이신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의 불변하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동일할 것을 기대하고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옆에서 예배를 위한 기도회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일찍 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둘, 셋, 짝짝!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의 족구대회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10월 13일 주일 오후에 있을 예정이고요. 나시포스 각각 한 팀씩 참여할 예정이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훈련해서 꼭 상탈 수 있도록 합시다! 둘, 셋, 짝짝! 저희 사랑 나눔 축제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사랑 나눔 축제가 10월 19일 토요일에 있을 예정인데 나우스 청년분들이 함께 나오셔서 함께 오셔서 스텝으로 도와주고 하실 분들을 저희가 모집하고 있고요. 저희 임원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 오셔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 셋, 짝짝! 네, 나식 광고입니다. 저희 불금전차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언제든지 예약해 주시면 금요일뿐만 아니라 전도사님과 시간 맞춰서 언제든지 만남 가능하니까요. 전도사님이나 순장, 임원들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시간 잡을 수 있으니까 은혜로운 시간 가지시는 나실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 셋, 짝짝! 네, 나실 금요 기도회 광고입니다. 오. 매주 금요일 7시 반에 두드림센터 202호에서 있는 거 아시죠? 옆에니까 모두 오셔서 함께 나눔 하시고 은혜로운 시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 셋, 짝짝! 자, 나시 오늘은 무슨 날? 에이, 안 해. 오늘 무슨 날? 남예빈 100점! 네, 100점! 오늘이 도전 성경 골든벨
퀴즈 대회가 있는 날이죠. 그래서 예배 후에 순모임은 따로 없습니다. 순모임은 따로 없고요. 두드림 센터 3층으로 오시면 제일 안쪽 방에 문이 하나 있어요. 제일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유년부실로 오시면 바로 성경 퀴즈 대회 시작하니까요. 많이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둘, 셋, 짝짝. 네, 나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저희 10월 중으로 이제 동기 순모임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제 동기분들께서 의논하시고 동기 순모임 기대하면서 기다리시는 나실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라.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지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분의 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아기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을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오늘도 난 걸어가네 나가 나남을 나의 상급이요 나 밀려남을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강함을 자랑하고 세상은 성공을 자랑하고 세상은 승리를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실패를 자랑하고 약함을 자랑하는 그런 미련한 삶의 모습을 저희는 주님을 향한 영광이라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것에 하나님의 지혜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저희가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 청년들이 오늘도 그런 삶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그들의 이야기와 예물 속에 담겨있는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씀하여 주시어서 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증거가 더욱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네,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네, 좋네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저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 예배드립니다. 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주님의 권위 앞에 겸손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올라가는 거예요? 왜 나 찍고 있어 근데? 네. 우리 나실은 시험 기간인가요? 아니에요? 시험 기간 맞죠? 네, 그래요. 시험 기간에서 자기가 변나 싶었는데 또 이렇게 또 보니까 많이 왔네 또. 예. 시험 기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나실 또 바쁜 와중에도 또 이 시간 예배 자리를 잊지 않고 나온 우리 포스 청년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잘 왔다 친구야. 그래요. 잘 왔다 그래. 반갑다 그래. 그래, 시험은 망치자 이렇게 인사하세요. 예. 바쁘죠. 요즘 너무 바빠요. 나도 너무 바빠요. 보통 여름 사역 끝나고 나면 그쵸? 이제 교회는 그렇잖아요. 여름 사역 이제 반짝 우리 수련회 끝나고 나면 조금 이제 10월 11월 9월 10월 11월은 내년을 준비하는 어떤 느낌이 좀 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10월 달 11월 달 벌써 11월 말 되면 총회하고 그죠? 12월 되면 또 이제 구임원 신임원 또 만들어질 테고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너무 바빠. 예. 왜 바쁜지 알아요? 교회에 하반기에 중요한 행사들이 많아요. 혹시 알고 있습니까? 광고 때 하나 나왔죠? 기억합니까? 뭐 나왔어요? 사랑나눔 축제 얘기 나왔었죠. 사랑나눔 축제가 뭔 줄 알아요? 알아야지. 예. 청년들 알아야죠.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힘을 보태주고 함께 해줘야 되는 굵직굵직한 행사들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우선 하반기 중요한 행사 몇 가지를 알려줄게요. 아까 말씀 그 광고 때 나온 사랑나눔 축제가 있어요. 그리고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어요. 이름이 비슷하죠. 다른 완전 달라요. 근데 그리고 가장 가깝게는 또 아까 광고 때도 나왔죠. 담임 목사의 족구 대회가 있어요. 예. 그리고 11월에는 우리 오늘 나실 청년들 또 뭐 성경 퀴즈 대회 한다는데 전교인 또 성경 퀴즈 대회가 있어요. 11월에는. 예. 바쁘죠. 그리고 우리는 또 11월이 지나면 또 선교 가야 돼요. 예. 그 중에서 한 4개를 내가 맡고 있어요. 예. 왜 바쁜지 알겠죠? 10월 19일 사랑나눔 축제가 고비인데요. 그때만 지나면 한숨 돌릴 것 같아요. 그때까지 담임 목사님 족구대회도 해야 되고 하여튼간에 바빠요. 기도해 주세요.
어쨌든 청년들이 많이 참석해주고 도와준다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좀 도와줘라 좀 얘들아. 도와줘야지 힘들다. 그래요. 지난주에 내가 니들 성장에 대한 얘기를 막 하면서 되게 감격스러워서 얘기했거든요. 우리 그 지난주 주로스 찬양하는 거 들으면서 주로스가 많이 컸다 진짜. 쟤네들은 이상한 솔로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많이 컸다. 감격스러워가지고 내가 성장에 대해 얘기했더니 예배 마치고 나갔는데 한 청년이 너한테 아 목사님 아까 성장 얘기할 때 되게 거짓말 같았어요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되게 진심이었는데 진심이에요. 난들 진심. 여러분이 함께 해주고 예, 강단에 서면 되게 두려워요. 잘 모르지. 늘 두려운 마음을 쓰거든. 예. 너네들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냥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많이 고민도 많이 하고 두려운 마음을 쓰거든. 여기서 거짓말을 하겠냐 내가? 하여튼 간에 생각한 수준. 미안해요. 예. 그래요. 예. 방금 이야기한 여러 가지 행사들. 이런 것들이 어떤 행사인지 혹시 압니까? 사랑 나눔 축제는요. 지역 주민 초청 사랑 나눔 축제예요. 플레임이. 지역 주민 초청 사랑 나눔 행사. 그리고 지역 주민들 중에서 좀 생활이 어렵거나 좀 이렇게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싼 가격에 이렇게 생필품도 구매해 가실 수 있게 해드리고 이렇게 좀 뭐 무료 먹거리도 좀 제공해드리고 이렇게 지역 주민들 섬기는 행사가 사랑 나눔 축제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성경의 손길 보니까 생각보다 큰 행사더라고요. 내가 와서 이제 보니까 올해가 열 번째예요. 해마다 한 번씩 10년째 됐다는 거죠. 오래된 행사야. 나름대로 좀 이제 자리가 잡혀진 좀 이제 그냥 1년 한 번 하는 떼내기 행사가 아니에요. 이게 뭐 지역에 어느 정도 솜도 났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준비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살아나는 축제와 비슷한 이름의 새 생명 전도 축제도 그래요. 이게 이거 마치고 나면은 이제 이 살아나는 축제 끝나고 나면 2주 뒤에 하는 건데요. 새 생명 전도 축제도 그 이름에서 목적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새 생명 무슨 축제? 전도 축제. 그래갖고 이제 1년 동안 또 그동안 믿지 않는 분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관계 전도를 통해서 그분들이 이제 교회 한번 오실 수 있게끔 오셔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시고 이렇게 교회의 공동체를 경험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또 뭐 여러 영혼을 위해서 각자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행사예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 문턱 한 번이라도 넘어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사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행사들이 많아요. 그죠? 청년들도 예, 단기 선교를 또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또 얘기해야 될 것도 많아. 조율해야 될 것도 많고 생각보다 일이 많아요. 예, 많은 것들 얘기해야 되거든. 근데 이러한 일을 꽤 오랫동안 해왔어요. 비단 이건 안락교회만이 아니에요. 그죠? 안락교회만 하는 행사는 아니에요. 물론 조금의 색깔의 차이와 이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비슷한 류의 교회 행사들이 어느 교회나 다 조금씩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해요.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우직하게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이러한 일들을 꾸준하게 해나가요. 가만히 보면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야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 야 진짜 우직하다 미련하다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교회는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잖아요? 저 이제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영등포에 있던 교회 지난번에 얘기했죠? 김범수가 싱어 쓰던 교회 그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농구대회를 했어요. 교회에서. 왜냐면은 지하에 농구장이 있었거든요. 교회 지하에. 안락교회도 농구장 생겼죠? 그 교회도 지하에 농구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지역에서, 영등포 지역에서 이제 그 농구장이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농구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는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와요. 근데 우리 교회, 그 당시 우리 교회죠? 예. 그 한영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 우리 친구들은 단지 그 교회에서 농구대회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매번 참석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농구 실력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어. 거의 농구 실력이 없었어. 예. 그 애들이 공만 튀겨도 기적이었어. 예. 그런 애들 데리고 시합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는 거야. 예선 탈락 광탈이야, 광탈. 예. 매번 광탈을 해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와서 남의 교회에 와갖고 행사하는 우리 옆에 지켜봐야 돼. 와, 잘한다. 야, 쟤네가 1등 했네. 우리는 광탈하고. 예. 그런데 단지 그 교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늘 순위를 깔아준 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사는 거예요. 농구장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면은 그걸 준비하면서 해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해야 되냐, 우리가 도대체 이거를. 우리는 맨날 당하기만 하고, 쟤네들 와갖고 남의 잔치 하는 건데 왜 해야 되냐? 라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안락교회 사랑나눔 축제도 그렇겠죠.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준비해야 될 게 많아요. 신경 쓸 것도 많고. 이렇게 열심히 이런 자리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서는 늘 이렇게. 바로 그날 우리가 함께 그 자리를 위해서 모이고 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래서 한 몸 된 공동체로 우리가 그 일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우리 내부적인 우리 공동체성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에 일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함께 운동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사랑남 축제 같은 거 통해서 교인들끼리 서로 이게 못했던 얘기들도 하면서 서로 간에 조율하면서 그렇게 우리들 스스로 내부적인 결속력을 다지는데 일단 첫 번째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전도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한 번씩 교회 문턱 넘기가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여러분 전도해봤죠? 예. 그 교회 안 다니는 친구 한번 교회 데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 생각보다 어려워. 이상하게 다음 주에 꼭 갈게라고 했는데 그날 무슨 일이 생겨. 엄마 생일이야. 엄마 생일 어떻게 일주일 전에 알 수가 있어? 예. 이상하게 다음 주에 꼭 갈게 했는데 갑자기 뭐 어디가 아프대. 갑자기 가족여행을 간대. 생각보다 교회 문턱 넘는 게 어렵습니다. 예. 오늘 2부 예배, 본 예배 드린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예배하심과 계획하심. 생각보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한 영혼이 교회로 나온다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조금은 문턱이 낮춰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종교적인 색깔이 좀 빠져있는 행사들을 통해서 교회의 문턱을 한번 넘어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전도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임들과 이런 준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져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나보다. 아, 교회에서 그냥 오늘 사랑나눔 하나보네. 그냥 하나보다. 라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것들을 받아들입니까? 아니면은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합니까? 아니면 청년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동참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한편으로는 야, 참 미련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까? 세상에는 미련하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 사람들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지?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직 부산에 와서는 못 본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이제 부산 중심가에도 몇 번 가본 적이 없거든요. 서면, 주디스테와 거기 한 번인가 가봤어요. 예. 갈 기회가 별로 없었어. 한 다섯 번 가봤나? 10개월 동안에 서면을. 근데 한 두 번은 이제 교회 결혼식 때문에 가봤고요. 개인적인 일로 가본 건 딱 한 번이에요. 우리 아내랑 전포동 카페 가본 게 다야. 서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예. 주디스테와에서 만나자는 것도 우리 회계가 얘기해줘서 알았어. 되게 바쁜 사람이야. 불쌍하지 않냐? 네. 그러니까 만나자고 하면요. 좀 튕기지 말고 좀 만나세요. 예. 아무튼 그런데 부산의 서면 같은 서울에 가면 명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들어봤죠? 명동. 명동에 가면요. 그런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 차에다가 막 무슨 편집지 환자처럼 엄청나게 많은 글귀를 써놓고 그거 막 이만큼 이만한 판때기에다가 적어놓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명동에 가면. 아마 있을 거예요. 올해는 내가 못 봤는데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올해도 있겠지 뭐. 예. 올해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전하는 저 열정, 저 마음만은 진짜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뜨거운 저 마음, 진짜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그 자기한테 있는 전도의 사명을 그렇게 감당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좀 대단한 생각이 들어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좀 의문이 들게끔 하는 그러한 전도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늘 전도를 합니다. 성경에 전도라는 말이 대략 15번 정도 등장해요. 전도라는 의미를 쓰인 말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전도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전도라는 여러 표현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에는 조금은 우리가 생소한 전도라는 단어랑은 조금은 안 어울릴 것 같은 형용사가 붙습니다. 그걸 설명하는 말이 붙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전도가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정의가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전도가 뭐예요? 청년들. 전도해봤죠? 전도 간단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죄, 뭐 그로 인해 필연적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전도가. 근데 성경에서는 전도에 미련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는. 가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생각을 좀 해봐요. 알았죠?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뇌로 예, 그거 생각하라고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여러분 가끔 의심이 들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머릿속에는 뇌라는 것이 존재해요. 예. 그 기능을 좀 써봅시다.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굳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굳이 인간이 되신 것도 모자라서 그 모진 수모와 고난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굳이 수치와 오욕의 상징인 십자가를 택해하셔야만 했을까요? 왜 굳이?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왜 꼭 그거여야만 됐지? 라는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조금 미련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됐나? 꼭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셔야만 했나? 조금은 미련하다는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청년들, 여러분은 왜 매주 나와서 예배드립니까? 여러분은 왜 남들 다 일요일날 쉬는데, 그죠? 이 시간 쉬는 시간이잖아요. 세상 사람 놀러 가잖아요. 그런데 왜 이 자리를 잊지 않고 찾아와서 앉아 있습니까? 그보다 더 나아가 여기 리더들과 임원들, 그죠? 임원들은 심지어 주중에 와서도 상주한 애들 많아요. 예. 왜 꼭 그렇게까지만 해야 됩니까? 저기 2층에 알죠? 여기 나실대학부에 가면요. 그 무중력 의자가 두 개가 있어요. 예. 거기에 동상처럼 있는 애들이 있어요. 예. 가면 깜짝 놀래요. 언제부터 있었니? 마치 지난주부터 있었던 것처럼 거기에 이렇게 누워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목사님 오셨어요. 발꼬락 꼼지락꼼지락거리면서. 예. 그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환경이 많이 좋아졌죠. 예전에 저 옆 행국실 건물 알죠? 그 다 쓰러져가는 건물. 예. 지금 이제 새로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뜯어 고쳤습니다. 1층. 예. 거기 완전히 좀 오래된 건물 있는데 거기 가면은 그 쇼파가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알죠? 그 쇼파를 내가 가까이 지나서 보면서 저기 앉아도 되나 싶을 정도의 오염도를 자랑해요. 예. 근데 거기 누워서 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 거기서 잘 수가 있지? 그런 애들. 그렇게까지 교회에 나와서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좋아서도 그럴 수도 있고 친구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일이 많고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이 많고 그래서 때로는 일주일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우리는 교회에 와서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일주일에 와서 한번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하신 복음,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랑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꽤 바보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셨으면 했나 싶은 일들도 많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다 그래요.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굳이 뭐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련된 일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을 보면 우리 오늘 아까 신영이가 호세아 얘기도 했는데 그렇죠? 호세아는 창녀랑 결혼을 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호세아만 그랬어요? 이사야는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다녀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에스겔은 사람 똥으로 떡을 구워 먹어야만 했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이외에도 등장하는 미련하다 싶은 생각 이야기들이 성경에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미련한 방법을 일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하나님 일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구조는 교회 자체가 사람들이 찾아가 보고 싶고 아 저 궁금하다 어떤 데인지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일들이 그 선한 동기들이 생겨가지고 가는 공동체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교회 사람들이 하는 일 보고 아 되게 저 사람들 사랑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저희 가면 뭔가 기쁨이 있을 것 같아. 아 저희 가면 나 사랑받는 사람 될 것 같아. 이러한 마음에 막 뭔가 이렇게 선한 동기들이 일어나가지고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한 번쯤은 발길을 이끌어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가장 좋은 전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세상 교회를 그렇게 놔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내 교회는 또 스스로가 많이 무너졌어요. 세상 밖으로 전해지는 교회 안의 이야기들은 이제 선한 이야기들이 전해지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죠.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올바르게 전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현실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그렇게 미련한 방법을 일을 하셔야만 합니까? 사실은 여러분 진리가 전하여지는 방법이 그래요. 진리라는 것이 전하여지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그것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해. 어쩔 수가 없어. 심지어 피가 뿌려져야지만이 진리의 씨앗이 싹 튀는 데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어. 한번 질문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제 질문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진실이 전하여지는 속도가 더 빠를까요? 거짓말이 전해진 속도가 더 빠를까요? 거짓말. 그렇죠.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속도가 더 빠를까요? 나쁜 소식이 전해지는 속도가 더 빠를까요? 잘하네.
그래요. 야 어느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했는데 1,000명이 모였대. 이 소식이 더 빨리 전해질까요? 야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바람났대 하는 소식이 더 빨리 전해질까요? 진리가 전해지기 위해서는요, 진실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선교사가 가서 피 뿌리고 막 평생 바치고 막 헌신하고 막 썩어 문들어 막 죽은 열매가 돼갖고 막 거기에 막 씨앗이 돼야지만이 열매를 맺을까 말까 하는데, 어느 교회에서 교회가 두 쪽 났대, 어느 교회 지금 파탄 났대, 이거는 누가 가서 피 안 뿌려도 저절로 전해져요. 막 이억 말리 막 인도양 태평양 건너갔고 저까지 막 누가 전하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세상이 지금 만들어 놓은 죄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이래요. 진리가 전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서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미련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누군가가 헌신해야 돼. 피 뿌려야 된다고. 평생 바쳐야 돼. 그래야 거기에 복음의 열매가 나타날까 말까요. 근데 거짓말은, 나쁜 소식은 금방 막 전해져요. 누가 굳이 피 뿌리지 않아도. 우리 공동체에도 그러한 일들이 생각보다 자주 보여요. 안 좋은 말들, 처가 분명하지도 않은 채, 누가 한 말인지도 모른 채 말이 돌아요. 누가 뭐 어떻게 했대. 이러한 얘기가 있었대. 누가 얘기했어?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런 말이 돌아. 다 상처받아. 그 말 들은 사람은 다 상처받아. 그래, 왜 그런 말이 돌지? 누가 했는지, 언제 그런 말 했는지, 그런 말 했는지도 기억도 안. 누구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렇게 누구 입에서 나온지도 모른 채 공동체를 핥히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정민식 목사님께서 미안해요. 매주마다 하는 잔소리 갈구고 잘해라 설교하고 물론 설교 훌륭하지 않을 수 있지만 훌륭하지 않죠. 부족하죠. 그렇지만 이거 한 주 지나면 사라져요. 지난주에 뭔 설교인지 기억나요? 아무도 기억 못해요. 여기 지금. 사라져. 언제 그런 말을 했냐 싶을 줄 기억도 안 나. 그렇죠. 내가 안 훌륭해서 그런 거 알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 안 좋은 말들은 너무 빨리 전해져요. 그냥 금방 전해져. 한 바퀴 벌써 다 돌았어. 네. 그런데 너무 금방 우리 아프게 해요. 공동체를 너무 금방 찔러요. 무너뜨려요. 그런데 치유와 회복의 말은 따로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한 3시간 얘기 들어주고 그래야 조금 괜찮아질까 말까요. 마음 만져주고 그래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널 사랑하셔. 좋은 말 해주고 말 들어주고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공 드리고 그러다가 한 2, 3주 지나면 또 제자리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속성이에요. 세상의 속성이 그래요. 예.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죄성으로 많이 물들여져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죄되고 연약한 인간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성의 그늘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해요. 어쩔 수 없는 한계야. 전도가에 미련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왜 그렇게 미련해 보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미련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간의 죗된 속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가리우고 숨기고 잊어먹고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미련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하시겠냐는 거예요. 오죽하면. 전도가에 미련합니까? 하나님 일하는 방식은 왜 미련해 보입니까? 왜 우리는 해마다 모여서 그렇게 미련하다 싶을 만큼 살아남 축제를 합니까? 왜 우린 해마다 머리 맞대고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합니까? 왜 우린 해마다 누가 갈까 싶은 단기 선교 단원들을 모집합니까? 왜 우리는 해마다 그 많은 예산을 써가며 지역사회를 섬깁니까? 왜 해마다 수십 일씩 기도하며 한 영혼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 발버둥 칩니까? 왜 수개월 준비하고 기도한 우리 황금가도 같은 여러분들의 연차를 반납해 가면서 선교지로 가자는 부담을 줍니까? 왜 미련하고 갑갑하고 쉽지 않은 방법으로 해마다 우리는 그 일을 또 해갑니까? 인간의 죄된 속성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만 일하셨냐? 아니에요. 이렇게만 일하신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엄청나게 급진적으로 엄청나게 그냥 강력한 충격으로 사람들한테 말씀도 하셨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형수가 우리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노아 형수를 일으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근거를 뭘 말씀하시냐면은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물로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셔. 6장에서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너희들이 너무 악하다. 내가 너를 물로 심판할 거야. 하나님께 심판을 하세요. 다 쓸어버렸어 물로. 그리고 나서 8장 창세기 8장에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똑같이 사람은 악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심판 이후에도 사람은 똑같이 악했어요. 전에도 악했고 후에도 악했어. 사람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셨는데도. 근데 뭐가 바뀌었는 줄 알아요? 하나님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가 이제 다시는 너를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 이제 내가 다른 방법으로 너희를 구원할게. 하나님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긴 시간을 통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긴 시간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이제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나님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전하여진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해 변화하면 하나님의 미래 계획이에요. 때로는 미련하다 싶은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이고 하나님의 진리인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미련하기를 사랑하셨어요. 지금까지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이 땅에 기독교의 국가가 될 수 있었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섬길 수 있었던 건 알지 않습니까? 얘기했잖아요. 수백 년 전에 이 땅에 피를 흘린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누군가 보면 미련한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 느린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때로 미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그 미련하지만 그 사랑의 믿음 안에서 확실히 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할 것이시고 이제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오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앞으로도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사랑을 쌓아가실 거예요. 미련한 전동. 누가 보기에는 가깝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고 그 방법대로 여러분도 그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이 자리에 앉으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그 일을 기대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나우 청년들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한 줄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미련한 전도 이거는 세상이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미련하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고 앞으로 일하실 것이고 여러분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며 그 사랑 안에 흠뻑 젖어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오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세상은 답답하다고 말할지 모르겠고 세상은 미련하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택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 일하심 가운데에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 청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젖어들 수 있는 청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합시다.
거짓되게 바빴고 저희는 늘 나쁘게 바빴지만 주님께서는 늘 진심이셨고 주님께서는 늘 진실이셨고 주님께서는 늘 중심이셨고 주님의 사랑은 늘 영원했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주님의 그 미련한 사랑을 알아 주님의 그 미련한 사랑을 전하며 살아낼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길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께 돌아감으로 주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내는 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는 자로 부분 자로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은 늘 변함이 없어요. 주의 사랑은 늘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하다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그래서 자리에 계셨고 주님은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단 한 번도 틀어지심이 없으셨는데 때로는 정말로 미련하다 싶을 만큼 하나님의 십자가를 택하셨고 그 모진 고난을 당하게 하셨고 그 힘든 길을 걸어가게 하셨는데 주님, 저희는 그것을 알지 못했고 주님, 저희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늘 저희는 죄된 길로 가기를 바빴던 그런 죄된 모습을 저희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청년들이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 선포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앉아서 지혜만 논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이성만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용기를 갖고 움직이신 청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주님 앞으로 때로는 주님의 미련한 방법이라 생각될지 모르는 그 길일지언정 그것일지언정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임을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 우리들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안에 있는 패배감들과 좌절감들과 주님께서 멀리 떨어지고자 하는 모든 죄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이제는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며 헌신하며 우리들을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미련한 전도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나우스 청년부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예, 마쳤습니다.